한번 추노야 언제 다 끊냐 이놈 새끼야! 4번에 전부 다 풀 테니까 어여 빨리 싸. 아이 진짜. 에이 사당 뺐는데. 어차피 밤께 갈 거 새벽에 뜹시다. 예? 왕선아. 예 언니. 어여 밥 해라. 아이 진짜. 아 언니. 밥 좀 눌려서 누룽지도 좀 만들고. 몰라 몰라 아 언니들이 아 몰라 누나한테 아이 아이 사장님 죽였는데 아이 진짜 언니 올지도 모르는데 아. 자 그러면 좀 더 쓰셔야지 딸로 드시려고 하면 쓰나 거 무명 두 발이면 됐지 뭘 더 바라는겨 두 발은 무슨 이거 한 발짜리고 말. 에이거 이게 두 발이 넘는 건디 지금 개도 두 발인데 이게. 에이 가시오 가. 에이거 그러지 말고 사정 좀 봐주시오. 제 아까 제 가운데서 노래하고 댕기던 해끔한 사당에는 어느 방이요? 소고방이요. 아이고 말씀 높은 것. 아이 자자자. 자자자자. 아유, 후하게 놀아봅시다, 것. 백동민이한테? 백동은 무슨 이게 또 의리 반 이상 들어간 건데 나 섭섭한데 진짜 계속 아까. 예, 설아야 손님 모셔라. 무명 한 발에 백동민이 하나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. 아이 장난질하나 지금 사람이 없는지 무슨 사기를 치는 겨 지금? 아유. 애기 셋다! 애기 셋다! 빨리 크자! 셋다! 와, 애기 셋다! 야, 셋다! 아, 언니, 좀 다시 생각해봐요, 어서!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긴장해, 이놈 새끼야! 항상 왜 맨날... 야, 니들 나 봤다고 하면 죽일 줄 알아, 알았지? 너희... 나 아니요. 나 숨겨주면 이따가 옷걸음 풀어줄게. 너 맞네. 너야 너. 아니. 어, 여기 혹시 애사당 안에 안 들어왔어? 안 들어왔는데. 진짜요? 진짜지. 그렇지. 아 왜들 그래. 저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말 돌리면 써. 아까 애사당 하나 들어왔잖아, 저쪽에서. 그렇지. 그 사람 참 경우 발라 조수다. 어딨어? 열단냥. 뭐요? 호관을 정했는데 꽁으로 달라고? 예끼 이 사람아. 열단냥 내면은 내가 금방 찾아드릴게. 아, 나 이런 개아놈을 봤나. 행중에 도망친 년 숨겨놓고 돈을 거먹을 참이야?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그러면은 금방 찾아드릴게, 그냥. 혹시 이 여인을 본 적 있나? 댁들이야 장돌뱅이 신세니까 한 번쯤 봤을 법한데. 어서 굴러먹는 년인지 알 게 뭐야. 뒤져! 뒤져! 예! 오, 오, 아, 그렇지.
너무. 이놈들 노중에서 만나면 아주 가라마실 줄 알아라. 에라이 똥물에 튀겨 먹을 놈들아. 잘 가. 갔어. 뭘 그렇게 봐? 사당 처음 봐? 약조 한 거 지킬 테냐? 무슨 약조? 옷걸음 풀어준다며. 내가 언제? 인연 봐라. 뒷간 갔다 오더니 얼굴색이 싹 변하네. 내가 이래 봬도 저자거리에서 궁둥이 큰 년이야. 어디다 대고 꽁으로 속옷 벗기려고 그래? 아하, 와, 얘가. 아, 나 기가 막혀서. 아, 참. 확! 넌 뭐한 년이냐? 설화, 나이는 17. 고향도 모르고 성도 모르니까 그런 거 묻지 마. 니녀는 혓바닥이 반토막이야? 왜 말끝마다 반말이야, 이녀나? 원래 이렇게 배웠어. 안 그래도 천안년인데 말까지 높이면 사내 놈들이 아주 개 취급을 한다니까. 어쩌려고 도망쳤나? 나중에 잡히면 폐악질이 심할 텐데. 괜찮아. 안 잡히면 되니까. 알았다. 어여 가라. 이 오라버니 웃긴다. 숨겨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가라고? 사람이 왜 그러니? 뭐라? 몰라. 책임져. 무엇을? 일을 버렸으면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커녕차 맹랑하구나. 데리고 다닙시다. 쓸데없는 소리. 우리는 정착해서 사는 신세가 아니다. 어여 가. 싫어. 안 가이냐나? 고집 센 소가 매 맞는 법이야. 소랑 그만 삐고 가라면 가. 어여. 아 참 언니는 왜 애를 울리고. 오라버니. 제가 사당이 된 건 다 이유가 있어서랍니다. 가세가 궁핍하여 어렸을 때 어미가 팔려갖고 아비 손에 컸지요. 여섯 살 되던 해 아버지마저 부역 나갔다 돌아가시고 저는 혹시 어미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행중에 껴서 사당질을 하고 다녔어요. 별도를 돌다 보면 어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언니는 피도 눈물도 없어? 가련하지도 않아? 일단 굳으지. 지금 내보내야 다시 잡힐 게 뻔한데. 네 그 말이 진정이면은 내가 너 거둔다. 진정이어요. 그래. 아비 이름이 뭐야? 몰라요. 어미 이름은? 몰라요. 살던 고을은 어딨니? 여섯 살 때 떠난 고을 어찌 기억한답니까?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. 찾을 방법이 없는데 찾아 나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. 내 인연! 우리는 그런 거지뿌렁에 놀아난 사람들이 아니야. 네 발로 가지 않으면 내 직접 패거리한테 끌어다 주지. 가자. 가슴에 점이! 엄마 젖꼭지 옆에 큰 점이 하나 있었대요. 아, 그 보기 흉한 건데. 잘 말이냐? 보고 싶어. 보고 싶어, 엄마. 보고 싶어. 하고 있어. 계집 하나 달고 다니면 심심치 않고 좋지. 게다가 밥해, 빨래, 설거지를, 바느질을, 청소까지 얼마나 좋아. 지금 나가면 거사패들이 눈 벌겋게 뜨고 찾으러 다닐 텐데. 내일 잠잠할 때 나가야지. 방을 하나 더 구해야겠지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만. 이 방값은 꽁으로 나와?
추노질해가지고 얼마를 번다고 군립을 붙여 군립을 붙여.